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설치 작업과 평면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박기원입니다. 이 작업은 어떤 가상의 그런 낙엽을 밟으며 산책하고 하면서 관객은 자신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공간에 새로운 어떤 구조물이 들어오는 것은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자연스러운 접근은 이제 바닥에 설치를 했을 때 가장 이제 좋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식물원과 작지만 어떤 연결점이 있으면 좋을 거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식물원에 많은 그런 뭐 나무나 식물들의 다양한 잎의 모양을 바닥에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구상을 했는데, 한편 이제 너무 설명적이고 그 윤곽선이 좀 이제 날카롭게 마감이 될것 같아서, 그것도 또 어린이들한테는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전 모양을 네 가지 금속이 각각 9개 형태씩 해서 전체 36개의 그런 다양한 그런 형태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바닥에 이제 깔려 있어서 또 관객은 편안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낙엽을 밟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할수 있는 작업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작업은 무언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작업 대부분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은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거란 생각에 그런 작업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2000년 초부터 이제 구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화 작업인데요. 관심 있는 장소나 공간성을 평면에 이렇게 구현한 작업인데, 재질은 이게 한지거든요. 자연성과에 이렇게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으로 한지 재료를 이제 선택해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시리즈가 5, 60점, 100점 이렇게 걸려 있다면 자연의 사계의 그 컬러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큰 구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세히 보면 공간이 몇개큰 면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작은 선으로 방향이 다 틀리게 이렇게 반복 중첩해서 이제 그림을 완성하는 건데, 선의 흐름으로 어떤 공간성을 볼 수가 있고, 멀리서 좀 보면 큰 색면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작품 설치가 다 끝났어도 그 공간에 왔을 때 기존의 공간이 이렇게 잘 보이고 관객도 잘 보이고 그 사이에 이제 작업이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로 일정한 수평 관계를 이렇게 잘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관람객이 자주 찾는 그런 좋아하는 그런 공간이고, 편하게 식물원은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설치 작업도 있고 평면 작업도 있고 한데, 식물원을 이렇게 둘러보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편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보시고 이렇게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